올라가야죠. 불러나온 공 위험합니다. 막아야 됩니다. 상대 공격수가 많아요. 지금 이 골만 막으면 불려. 이길 수 있어요. 불려. 이만 막으면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완전 실점 상황인데요. 실점 위기. 조현우 선수의 머리카락에 맞고 공이 휘어졌어요. 부산합니다. 공이 퇴장을 받는다고요. 슈퍼세. 조현우 선수는 망가질 줄 알아요. 조현우 골키퍼의 선방으로 오늘 게임에서 승리했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대헤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지금 SNS에서는 조현우 선수의 선방에 관한 글로 가득합니다. 거리에서도 조현우 선수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데 제가 머리 맞고 골을 먹었었는데 조현우 선수랑 달리 나면은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과연 조현우 선수의 헤어 선방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찾아갔습니다. 헤어 전문가 헤어 김입니다. 머리카락만으로 공을 막았다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조현우 씨의 이 머리로 봤을 때는 요게 요렇지 않을까. 고단한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요렇게 되지 않을까. 왜 그래? 네, 일단 저희 옆에랑 전혀 상관없는 의견이고요. 전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조현우 씨의 머리카락에 도핑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희 제작진에서는 조현우 씨의 머리카락을 어렵게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야할 것입니다. 머리카락 구했어요! 지금 도핑 테스트를 하는 중입니다. 일단 머리카락에 약물 반응은 없었고요. 다만 어떤 물질이 머리카락을 강하게 고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제작진은 조현우 씨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단단한지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네, 고객님! 난리 나실 겁니다. 도핑 테스트 결과 말씀해주십시오. 약물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 뭐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선수의 도핑 의혹이 있는 가운데 협회 회장께서는 꼭 밝혀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딩고 뉴스 였습니다. 잠깐만요, 조현우 선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이씨. 내 머리 왜 이래? 왜 이래? 오늘 선방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양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잘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딱 잡았을 때 고정을 해야 된다고 슈퍼세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살 부리지 엄살. 아이고 우리 편도 다치다 우리 하나. 아이고. 빨리 와.